두 번째 예제, 트레이트 두 번째 예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이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먼저 pandbar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트가 있는데 implementation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implementation 해야 되겠죠. 그래서 impl pandbar for 뭐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게 이게 뭐예요? 벡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벡터이고, 그리고 벡터를 그냥 벡터만 적어서 될 일은 아니죠. 얘는 지네릭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벡터냐 하니까 스트링 벡터예요. 그러니까 지네릭 타입 스트링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요거잖아요. 요것을 그대로 지정해 주죠. 타입은 셀프를 받아서 셀프 타입을 리턴합니다. 근데 셀프가 뭐예요? 셀프가 벡터죠. 벡터를 받아서 거기다가 append bar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뭔가 또 셀프 타입을 리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append bar 하기 위해서 일단 mutable 한 뭐가 있어야 되겠죠. mutable 한 my vector, mutable my vector equal muse 뺐네. equal self를 받습니다. self 벡터를 받은 다음에, 왜냐니까 얘는 뮤터블이 아니잖아요. 얘는 뮤터블이 아니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다 뭔가 추가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얘를 뮤터블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my 백에다가 push, 벡터에다 어떤 데이터를 넣을 때 push 하면 되죠. push 할때 append bar에서 스트링을 추가할 거잖아요. bar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 리턴하는 것은 my 백, my 백다. 그러면 깔끔하죠. 끝났습니다. 에러 메시지도 아무것도 없다.